현재 우리가 뭐 매년 뭐 물고기를 잡는데 작년에는 9월 이후로 이 방역을 하는 후로부터는 물고기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100마리 잡던 게 10마리도 안 돼요. 그러니 우리 어민들은 생계 너무 지장이 많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지금 앞으로 저 질장하고 항복이 올라올 철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인삼강에는 너무 방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 돼지 열병에 대해서는 우리 어민들의 지금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정말 대책을 세워주든지 무슨 결과를 해주셔야지. 이래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지장이 너무 많습니다. 아이고.